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기준으로 방역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학 교실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병률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자, 수도권 4단계 거리 두기 연장. 2주간 또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유행 확산 속도가 좀 정체 중인 것 같긴 한데 왜 또 이걸 연장해야만 합니까? 네, 지금 뭐 지난 7월, 8월 7일 이후, 아, 7월 7일이죠. 31일째 1,000명대 환자를 보여주고 있고, 환자 그 이 확산 양상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로서 정부가, 그 이 뭐 휴가철이라든지 또는 델타 바이러스의 그 변이, 확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또,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똑같이 강하게 규제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사실 그 풍선 효과라는 것들 때문에 이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비수도권에서의 환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 뭐 이런 비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그 일방적인 4단계 조치를 취했을 때 또 비수도권에서의 그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때 차별 적용이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 적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는데 여튼 수도권에서 이렇게 4단계 강력한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될 것 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네, 뭐 사실 지금 그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4단계가 또 2주 연장됨으로써 그 6주 정도 이제 계속 그 이 그 적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그런 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런 저 모임 제한 조치보다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그 행위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차등 적용하는 필요가 있겠다. 또 어느 정도 좀 모임을 좀 그 유지를 하되 네. 또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저 이 적용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이 영업의 그 어떤 저 이 손실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역 체계가 신규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뭐 네. 치명률이라든지 의료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네. 봐서 좀 체계를 바꿔야 하지는 않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률이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예방 접종 그 수준이 그 뭐랄까 좀 그 이 단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방 접종이 지금 뭐 1차 접종이 한 40%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치명률도 60대 이상에서는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그 이 거리두기 조치가 그 환자 수에만 그 의존을 해서 하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그 이 장소, 이 행위 그런 거를 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신 접종 상황인데 1차 접종 기준으로 지금 40%에 육박을 했잖아요. 네. 접종률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곧 18세부터 49세까지 이 청장년층들의 백신 예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뭐 제대로 혼란 없이 이루어질까요? 정부가 지금
그 백신 수급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한 걸 보면은 그 3,600만 회분을 이제 그 추가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600만 명을 접종을 하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백신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적어도 9월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문제는 과연 이 백신이 계속해서 적게 그 제공이 되느냐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생산 국가의 어떤 생산 차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이 접종률을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이 7월 달까지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백신 물량을 비춰봤을 때 그것들을 100%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결국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군요. 네. 네, 그렇다고 교수님, 봐야죠. 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